우리는 오늘 어디에요? 여기 김포 장릉이라는 곳인데. 아, 장릉? 왕릉 들어봤죠, 왕릉. 왕릉 알아요. 로열텀. 로열텀. 맞아. 근데 이제 한국에 한 40개 정도 유네스코 등록된 왕릉이 있어. 오, 그렇구나. 그래서 여기 한번 둘러보고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아. 좋아요. 오케이, 가자. 그럼 가봅시다. 가자. 파라솔. 부산. 이번에 제사 지낼 때 길이는 행사가 있을 때. 아, 그렇구나. 음식 왔네. 먹방 귀신. 진짜 멋있네. 멋있다. 혹시 곤돌라 알아요? 아니. 그 이탈리아 배. 여기서 몇 개 놓으면 진짜 베니스 같아. 베니스? 진짜. 그렇네. 헐, 이게 뭐야? 우와, 저게 뭐야? 어떤 배야? 우와. Like, 로봇 같아. 그 우와. 오토마틱. 오토마틱. 오케이. 좋아. 그냥 편해. 한강 앞에 보다 4. 당연하지. 서울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. 아니, 하지만 여기 더 예뻐. 더 예뻐? 그리고 더 젊은 거니까. 그래서 신기해. 뭐, 자. 왜 물어보는 거야? 사고 싶다는 거 뭐. 새로운 거 달래. 우리는 뭐 100만 구독자 있을 때. 빨리 구독하세요. 예쁜 카페를 찾았습니다. 테라스도 있어. 여기? Gonna go here? Yes, I Let's do. Let's go. Okay. Bye. 너무 좋다 여기. 왜 좋아 알아? 왜? 좋은 사람이랑 있어서. Yeah, so sweet. I'm talking about me. 테라스. 아, 테라스. 프랑스의 테라스가 우리한테 테라스 진짜 중요해요. 그 진짜 겨울에도 테라스에 앉고 뭐 커피 마시고 등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한국에 특히 서울에서 그렇게 없어. 이런 테라스 문화.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좀 기분 좋아. 아침에 일어났고 카푸치노 주문하고 테라스에 앉고 작은 크루아상. 어떻게 저거 하나 계약해?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 사야겠는데? 사주세요. 빨리. 가게를 하나 차려줄게. 커피숍을. 커피숍에서 일을 해 차라리. 뭐해? 여기 너 얼굴 보여. 왜 이러지? 이게 뭐야? 여기는 못생긴 매간이 있는데 여긴 예쁜 매간. 이상하지 왜? 어떡해? 나 여기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올 때 아 예쁘다. 스트레스 다 풀었어. 뭐 없었어요? 하지만 다 풀었어.